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농지 혜택이 많대요. 먼저 혜택이나 그러면은 농지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첫째로 가입이 되고, 자 다시요,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로 1000제곱미터 같은 뭐 이게 300평이 넘습니다. 300평 넘으면은 농지연부가 나와요. 농지연부가 나오면은 앞으로 5년만 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에 65살 되면은 이게 다 60살로 떨어지겠죠. 되면은 여러분들이 농지연금 가입도 되고 취득세도 주고 이런 겁니다. 쭉 이렇게 보는데 여기 쭉 막 써놨어요. 많이 써놨는데 또 세금도 양도소득세도 많이 줄어져요. 예로 재촌자격 8년 되면요 1년에 1억 5년에 2억 한도로 감면되고 세금도 완전히 100% 감면됩니다.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중개업소에 속해 있는가. 자 이런게 있어요. 어떤 분이 농업진흥구에 샀어요. 자 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인데 요거를 사가지고 아주 후회 났어요. 자 우리 다음에 갑니다. 다음에 어디 앞에 놓고, 자 다음에 가서 지도를 꼭 누려가지고 번지를 넣습니다. 자 요거 돈 되겠나 내가 보세요. 그냥 간단히 보세요. 자 농지인데, 자 멀리 봅니다. 멀리 하늘 비행기에서 보니까 이래 됐어요. 이거 어딥니까 지금? 주나무에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자 이런 농지 사면 돈 된다 안 된다? 자 앞으로요 이 파도판 된 거는 사면 돈이 안 돼. 간단히 말해서 알겠죠? 이거는 뭡니까? 농업진흥구요. 알겠죠? 농업진흥구요. 절대 농지. 그런 게 지금 집도 안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공항도 온다 해갖고 난리가 나갖고 막 두 배 세 배 올라왔거든요. 그때 이제 바이스입니다. 바이스 가지고 얼마를 샀느냐 보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갖고 788평을 1억 3천에 주고 사가지고 12년이 지내서 1억 5,700을 받았는데 차포마상 때니까 사실 중개업소 주고 하면은 2,700이 아니고 1,000만도 안 남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 옛날에 위아 다니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신랑이 살았는데 700평을 사가지고 해놨는데 1억 3천인데 돈이 안 돼요. 12년 전에도. 그럼 그때 신을 주공을 1억 2,500 주고 샀으면은 조그만한 거, 조금 샀으면 지금 얼마나 크면은, 자, 신을 주공 아까 우리가 배웠다 그죠? 2구역 배웠는데 얼마라고요? 4억 됐어, 4억. 4억 됐는데 요거를 돈을 사가지고 1억 7천에 받았으니까 그냥 완전 까문입니다. 까문 거. 이 사람은 4억이지만은 지금 4억이지만 월세를 쭉 받았으면은 엄청 올랐겠죠. 12년 동안 월세가 막 50만씩 받고 그죠? 받으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여러분 잘 껴야 돼. 중개업소에 속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당시에 1800평 농지를, 이거는 계획가리지입니다, 5600 주고 살 때입니다. 살 때 1800평 2배 되는 거, 2배 반 되는 것이 5600 주는데 지금 얼마 샀다고요? 절반에 반에 반밖에 안 되는 거를 1억 3천 줬다. 이제 이거는 완전 다 가지. 그래서 경매는 좀 성실해요. 그나마. 알겠죠? 5,600이 막 그래 되는 거 보니까 아주 성실하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연금은 354, 94강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래요. 농지를 여러분들이 65세에, 이제 1억짜리를 딱 맡기면은, 자, 외우세요. 36만 4천원. 1년은 몇입니까? 36만 5천원 대에 맞겠죠? 천원 빠져. 35,000원. 그러면 8억이면 얼마인가? 8억이면 3,8억이면 한 300만 되죠? 그래서 8억 되면은 한 300만 됩니다. 부부가 월 300만원씩 죽을 때까지 120세가 살아도 남편이 죽어도 배우자가 준다. 이 농지연금이에요. 아, 자 그걸 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 농지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농지연금 받는데 받고 연금도 잘 받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자 농지도요 계획관리지역 농지만 금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관리지역만. 자, 농지사, 봅니다. 요 관리지역에서 제일 좋은 게 비싼 게 뭡니까? 지금 3개 중에서. 이놈이 제일 비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커피 좀 안 돼. 커피 좀 안 됩니다. 요거는 커피 좀 돼요. 그럼 이거 사야 되겠죠? 계획관리. 계획관리 농지를 1번부터 쭉 제가 3개 이어놨는데, 자, 쭉 이어놨고, 그 다음 뒤에 보면요. 쭉 많이 해놨어요.
쭉 계획가리 지역만 7천만 원 이하 되고 절반 떨어지고 계획가리 농지 요거를 제가 쭉 이어놨는데 요거는 집에 가서 내 돈하고 맞는 게 뭔가 찾아봅니다. 알겠죠?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자, 농지 내령. 일단은 길이 물어야 돼. 물어야 되는데 맹지 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맹지 크면은 일단은 능가비죠. 맹지가 뭡니까? 길이 없다는 말이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로 여기서 보면은 요 해랑 봅니다. 당진시 요 봅니다. 그죠? 19의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에 3238 봅니다. 그럼 농지를 잡아두면은 자, 여기 있죠. 당진의 농지인데 24%나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478평이면은 농지 원부 되죠? 300평 넘어가니까, 여러 1000 넘으면 되니까, 농지 원부 된다. 그 다음에 미납이 두 배나 있지만은 뭐 때문에 미납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요 금액이 요렇게 된다. 많이 떨어진 거죠? 자, 이거 사고 나중에 5년만 지나면요, 이 가격이 한 4 내지 5억 됩니다. 여러분, 5억만 떼삐면은 여러분이 농지연금을 한 달에 한 2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6,300이 받아가지고, 나이가 한 5살, 6살 더 지나가지고, 연금을 월 200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별로입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고 눌립니다. 눌리가 딴 모양새를 먼저 봅니다. 먼저 이렇게 쭉 봅니다. 자, 길 물었다, 물었다. 자, 잘 모르겠죠? 이 각은 잘 모릅니다. 자, 요거 보니까, 요거 보니까, 이 뭡니까, 이거, 이거? 도야, 도. 이게 쭉 길이다, 길. 도니까 길 물었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한 거는 전자지도 눌려가지고, 스카이뷰 눌려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죠? 현황은 지금 길이, 원래는 도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길이 막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폐도된 것 같아요. 됐지만은, 여기 전자지적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낍니다. 그죠? 자, 요 뭡니까? 이거. 도선생이죠? 그럼 길 물었다 보면 되겠죠? 그죠? 물었다. 그러면 괜찮은 땅이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다. 제일 좋은 거죠? 계획관리지역은 우리 창원만 모텔이 안 되고 통영, 거제, 함안군, 고성군은 다 모텔이 돼요. 큰 도로에서 50m 들어가면 모텔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커피 좀 되고 다 됩니다. 웬만한 거 다 됩니다. 술 파는 식당도 되고 일반 되고요.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막 그런 대로 농지 낙찰 받으면 됩니다. 농정을 일주일에 내는데 요거는 뭐 안 내줄 리가 없습니다. 면에서 바로 발급해 줄 거고. 그럼 요런 거는 아주 좋은 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 연금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 받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요거 받으면은 이렇습니다. 요거를 내가 7천에 받으면은 농지 원부도 만들어지죠?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예로 들면 50이다 봅시다. 50인데, 이게 그러면 한 5년, 10년 갚으면은 이게 얼마 되나? 그러면요. 거의 배 아니면 따따블 됩니다. 5억 아니면 7억 정도 되어 있죠. 보세요. 막 그래야 있다고. 그러면은, 예로 7억 정도 되어버리면은 월 300 받는 거는 그만 끝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게 뭐잡니까? 나는 65살인데 만화 60이라. 농지금 주가 안 줄까? 줍니다. 그럼 60세를 기준해서 조금 금액이 조금 작아집니다. 액수만. 액수만 조금 작아지지, 준다. 자, 이런 경우는 나는 65살인데 만화가 베트남 자인데 32자야. 32. 주가 안 줄까? 주기는 주는데 32 베트남 부인이 성계를 안 한다. 이런 조건을 줍니다. 주기는 줘. 주기는 줘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그럼 요건 집에 가서 쭉 한번 보시면서 하는데, 간단한 이거라. 간단한 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농지연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를 합니다. 임대. 싸게. 자, 이거 보세요. 어느 분이 임대를 샀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 임대 비료 1년 동안에 45만 9천 원 캤는데, 누가, 두 명 들어왔어. 진해 소사동에. 자, 천이 넘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농지연금. 되죠?
창원 진해 소사동에 되는데 두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은 얼마입니까? 한 명은 자 한 명 얼마 썼노 지금? 50만 120원 한 사람은 50만 1000원 이리 짜면 안 돼. 뭐 좀 화끈하게 55만원 다 해피면 1등 해피는데 그 1000원 가지고 50만 1000원 50만 120원 이게 이 사람은 고마 이때부터 고마 경매 이자 의혹을 잡아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게 좀 잘 써야 돼 이게. 알겠죠? 50만 내부터 뭐 56만 9천원 들어갔을 건데 그죠? 그래서 잘 써야 되겠다. 그럼 이런 거를 농지정부 발급이 되는 임대 농지를 낮춰봤자 1년에 50만원짜리가 있다. 그걸 보통 이런 거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그럼 5년간 5년 5년 정도 10년을 빌리죠. 그럼 한 5년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농지정부 5년만 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65세 다 됐는데 우리 수강생은 가부입니다. 가부인데 돈이 없어. 근데 원장님이 하도 농지정부를 하라니까 이런 걸 샀어요. 50만 천원 주고. 그럼 5년 지내서 근데 이제 가부가 됐는데 어떤 남자가 자식의 남자가 커피를 한잔 하는데 지는 돈이 한 3억 있대요. 지도 혼자래. 혼자인데 우찌합니까 3억을 했더니 은행에 놨더니 한 달에 이자가 21만원 온대. 7만원씩 이렇게 7만원씩 자 그래서 제일 했어요. 농정부 있으면 농정부도 없대. 그럼 그 사람은 5년 지내야 되거든. 농정부라고. 그러면 내하고 합치합시다. 합쳐가지고 합치면은 나는 농정부 5년 있으니까 합치면은 월 300씩 선생님한테 나고 죽을 때까지 나 선생님 마음에 든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120살까지 300을 주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편도 그 남자도 좋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합집했대요. 지금 잘 산대요. 잘 사고 있대요. 그게 농정부가 있으면은 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남자만 찾으면 돼. 3억짜리 있는 찾아보면 다리를 잡으면 돼. 3억짜리가 있는 남자 다리를 콕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300만원 받는 건 지장다. 자, 그럼 이런 농지 임대가 많이 있어요. 임대가. 그럼 요거는 어디 가면 되느냐? 자, 제 데이터 어디, 이거 어디서 뽑았죠, 이거? 어디서 뽑았습니까, 이거? 농지 임대 대표 어디 갔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디 가면 됩니까? 네이버 가서 어디 가면 되죠? 온비드, 온비드. 온비드 가도 되고, 우리는 그냥 오늘은 온비드 가지 말고 구독션을 갔으니까. 자, 구독션에 제일 온전한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 끝머리에서 유턴한 뭐가 있죠, 이거? 이거 보입니까, 이거? 자, 공매. 공매를 콕 눌러갖고 집에 가서 해봅니다. 공매 눌리면은 매각입니까? 물어봅니다. 임대를 할 거냐고. 나는 그럼 뭐라고요? 빌린다, 빌린다. 임대 말입니다. 임대 빌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지금 검색하니까 임대가 몇 개 나오라니까 지금. 아, 다시요. 임대. 검색. 눌렀어요. 눌려주니까 316개 넣었어요. 이제 빌려준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런 거 하나 빌려가지고요. 우리 수강생 한 사람은 이 창원 종합운동장에 커피 좀 빌려가지고 5년간 빌리는데 1년에 1,500짜리 임대를 빌렸어요. 커피 좀을 빌려가지고 한 달에 2,500 매출 올리고 1,500 경비 뛰고 원가 뛰고 매달 1,000만원씩 5년간 빌렸대요. 5년간. 5년간. 그럼 6억 빌렸어요. 6억. 창원 종합운동장 안에 가면은 커피 좀 안 했어요. 안에 가보세요. 그걸 낙찰 받아가지고 1년에 1,500이니까 월세에 1년에 선불 내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보증금도 필요 없어요. 시설비도 안 내. 그냥 월세만 선불 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달에 2,500 매출 오르고 알바비하고 경비 커피 제로 다 뛰니까 한 달에 천만 남아. 나한테 전화 왔어요. 원장님 효자가 한놈 생긴데 효자. 그게 효자래. 월말만 되면 천만씩 딱 더 들어준대. 주판 나가지고. 그죠? 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농지 있다. 농지는 어디 찾습니까? 여기서 임대료하고 누린게네 이놈인데 여기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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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밭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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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전에서 검색 전닭가수이죠. 전에서 누리보니까 33개 나왔어요. 그럼 33개 중에서 요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요런 것들이 전남 무안에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 안 돼요. 뭐 만 전남도 너무 싸. 얼마입니까 이거? 1년에 77,000원 77,000원 자, 쭉 보면 있어요. 이거 보면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면접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전부 아무나 들어도 되고, 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 요거, 자,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하, 천이 안 되는데, 원장님과 천이 안 되는데, 이게 천이 안 돼. 천 적음이다. 그럼 두 개 합치게 하면 됩니까? 합치 뭐.
합치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합치면은 이게 농지연부가 나와요. 알겠죠? 농지연부도 2년 플러스 3년에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 동네 신청하면 돼요. 동네에 동사무소 신청하면은 저기 연락해서 농지연부를 만들어줍니다. 동사무소에. 자, 그래서 여수, 요거 됐죠, 여수. 요것도 22만원. 딱 됐네. 그죠?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충청남도도 이리 있고 경상남도도 보자. 있는가? 자, 쭉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씩. 자주 나와요. 자, 이것도 합치면 되노? 조금 모자라네. 조금 모자라죠? 모자라면 다음에 하나 더 사야 돼요. 예로 한 200 되는 거. 1000을 넣어야 되죠. 그죠? 세 개 합치든지 해가지고. 그래야 농지부 논다.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니까 요거를 잘 보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농지연금도 받아야 되고 원장님이 주택연금도 받아야 되고 상가도 또 통영에 가봐야 되고 또 무아파트 사모 또 8천만 버리는 거 이야기해 줬고 뭐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은 50개 찾아보면 되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요리 안 되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가서 동사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됐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누가 차렷게 내야지. 잠깐만. 수고했습니다. 잘 들어가시고. 오늘 온라인만 하신 분들도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온라인만 들으신 거는 일요일까지는 오프해 되니까 언제든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란다. 10억 벌어가지고 8억은 가져가고 2억은 원장님 벤처 사오면 됩니다. 자.